새침해 아니 이게 누구예요? 아까 그분 맞나요? 헤어스타일 하나로 이미지 변신 대성공입니다. 세련되졌죠. 네. 상큼한 변신의 이은 또 하나. 얘를 똑같이 파마를 제가 해드릴 거거든요. 아 진짜로요? 정말요? 네. 샵에서 제가 또 VIP를 모시려고. 야 기대돼요. 50만 원 정도는 갖고 가셔야 되는데 오늘 해고되셨어요 오늘. 네. 와 제가 이거 네. 와 축하드려요. 와 얼굴 활짝 핀 거 봐요. 좋겠어요. 머리 하세요. 네 데이트 잘 하시고요. 네 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가세요. 전문가의 손길이 중요해요. 네. 진짜 변신은 이제부터.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변신.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변신을 해서 다시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완벽하게 또 변신할 분 한번 찾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좀 베스트가 아니라 워스트를 워스트 얘기하자마자 바로 와우! 어딘지 모르게 남다른 포스의 그녀. 아 저분인 것 같은데 손 만들었어요. 상태 안 좋은 여기 운동하러 가신 거 같아요. 이분 맛이 맞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간 잠깐 주세요. 네. 잠시만 예정 오세요. 찾았어요. 가봤습니다. 빨리 오세요. 일로. 잡았다고. 이쁘신데?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었어요? 지금 운동하러 가는 길이에요. 아, 정말 아빠도 운동하러 가시게. 너무 한여름에 정말 핫한. 푹푹 찌는 무더위에 점점 태인보로 온몸을 퐁퐁 싸는 그녀. 오늘의 주인공. 복싱에 살고 복싱에 죽는 24 최은지 씨입니다. 피부 자체는 모공이 넓고 나쁜 편은 아니거든. 약간 트러블 네. 때문에 그렇지 톤도 굉장히 맑고 괜찮은데 메이크업을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네. 원장님 지금 심각하게 헤어를 보고 계시거든요. 머리를. 지적 좀 해주세요. 네. 그냥 돌아보고 끝났어. 끝났어. 노란색이 떨어졌다 이거. 누가 그랬는지 누가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맞아요. 운구형이죠. 한참 하신가 봐요. 대박. 그럼 선수님 하겠어요 진짜. 선생님 메이크업도 이런 건 없어요? 거울. 거울이요? 운동하러 갈 땐 아무것도 안 가져요. 그렇죠 뭐. 아니 내가 봤을 때는요 문제가 많으신 분은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네. 여자에게 약간 포기한 느낌이 있거든요. 물론 운동할 때 꾸미는 것도 이상하지만 안 꾸며도 너무 안 꾸미고 거리로 활보하고 다니셨어요. 정말 그냥 편하게 가시는 거예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릴 정도로 털털한 그녀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쉬움이 있죠. 왜냐면 이제 이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엔 바로 이제 운동을 하니까 꾸밀 필요가 없으니까 점점 이제 어떻게 날 꾸며야 되는지 약간 방법을 더 모르게 되는 것 같아서 안 꾸미면 더 안 꾸미게 돼요. 좀 아쉬워요. 안타깝죠. 제 자신한테 지금보다는 좀 더 예뻐지고 싶어요. 여자니까. 링 밖에서는 여자이고 싶은 복싱 소녀의 변신 지금 시작합니다. 이런데 와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 이번 처음 와봐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셨군요. 앉으시죠. 혼자서는 꾸밀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은지 씨만을 위한 특별한 공간. 보기만 해도 예뻐질 것 같네요. 어마어마하네요. 무엇보다도 좀 모발 진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빗질도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빗질이 안 되네요. 진짜 너무 좀 심각한 정도거든요. 제 머리가 저런데요. 오히려 손질 좀 할 것 같으면 과감하게 커팅을 해서 좀 트렌드면서 좀 트렌디한 세트로 바뀌는 것도 나쁘지 않죠. 크고 또렷한 이목구비에 어울리는 쇼컷으로 변신을 시작하는데요. 헤어드라이어와 고데기를 적절히 사용하면 집에서도 샵에서 한 것 같은 스타일리시한 헤어 연출이 가능하다는 말씀. 우와 정말 멋진데요. 자 다음은 메이크업. 땀에 강하고 물에 강한 그런 베이스 메이크업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선크림, 모공 프라이머, 그리고 비비 위에 컨실러 같이 믹스해서 같이 이렇게 좀 믹스했죠. 믹스해서 코를 중심으로 했을 때 밑을 라운드로 해서 바꿨죠. 이마에서는 코를 중심으로 했을 때 위로 라운드를 그려서 바꿨죠.
베이스 하나로 완전히 달라졌죠? 수만 해도 괜찮거든요? 자신 만만하시는데 물에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직접 뿌려봤습니다. 진짜 하나도 안 묻어놨어요. 와, 진짜 깨끗해요.